그동안 영상으로 가져왔던 독일 스쿼드는 이성까지 양발을 챙기거나 감성 위주로 챙겼다면 오늘 같은 경우 헤더를 챙겨왔어. 공격수는 고메스와 클로제, 윙어는 포돌스키와 슈슈, 볼란치는 크로스와 키미, 수비는 브레메, 보아탱, 리디거, 람으로 구성되었고 강화 등급은 다양하게 사용했다. 구단 가치 같은 경우 공격수만 1조라고 뚝배기 용 격수 마리오 고메스, 고공 폭격기 클로제, 왼발 올인 포돌스키, 크로스가 기가 막힌 슈슈, 발밑 청소기 키비, 피지컬 지리는 센터백 2명까지. 사이드를 열고 퍼터, 선수 위치 확인한 다음 크로스, 또 한번 사이드를 열고 똑같은 루트로 쭉 달려주다 크로스가 아닌 패스 플레이 드가자, 람이 달리다 사이드를 열어주고 제또에 공격수들 마무리가 깔끔하죠. 클로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퍼터를 쓰면 득점 찬스 만들기가 좋겠죠. 독일 국대의 키미를 사용한 이후 볼롤, 이시, 제또니 처음 써봤는데 만능형 볼란치더라. 양쪽 윙어로 사용한 선수들은 약발 이슈가 있지만 주발 슈팅각이 나온다면 막 때려도 괜찮아요. 아 맞다, 클로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처럼 레이지를 치고 중거리를 때리면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가져온 독일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주발 크로스를 이용한 뚝배기 플레이가 좋았고 올란치 같은 경우 시원한 중거리와 감찰을 보여줬어요. 수비 같은 경우는 리디거 보아탱 존나 든든하더라.